그러면 이제 뭐 주택연금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선배 교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네. 분들에게 좀 권하는 편이신가요? 선배 교사분들한테는 좀 권해드려요. 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좀 선배 교사분들 중에서도 뭐 자녀를 다 키우지 그쵸, 않았다거나 그쵸. 그런 경우, 뭐 아니면은 뭐 목돈 들어갈 일이 많다거나 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대출 받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감각이 쉬운 게 이제 방 공제, 방 네. 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뭐 아파트라기보다는 다가구주택 뭐 이쪽에서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에서도 제가 있는 있긴 걸로, 있죠, 그죠? 예, 있긴 있죠, 있죠. 예. 예.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공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이제 내돈 다, 그러니까 내 돈만 가지고 사는 분은 별로 없을 그쵸, 거예요. 그쵸.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는 이제 끼고 사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게 되는 오해가, 아, 주택담보대출은 LTV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 지역에서 받는 LTV에 맞게는 다 나오겠지. 그쵸, 그쵸. 최대한 대로 다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LTV에 맞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잘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꾸 연체가 돼가지고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되고 나면 이 낙찰금을 어떻게 이제 배당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분배를 할 거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출해 준걸다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근데 법으로 그 임차인에게 소액 보증금을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 무조건 보장해주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5천만 원, 뭐 인천 뭐 어떤 지역이면 뭐 인천 어떤 지역 뭐 2,3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떼이게 되면 큰일 나니까 아 저희는 그 돈도 떼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다 해드리는 그 LTV에 맞게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LTV에 맞게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방공제를 해서 드릴게요. 그쵸, 네, 그쵸.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 가격이 이제 그방한칸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해서 보통 방공제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그쵸, 오죠. 그쵸. 예상치 예, 못한. 예상치 못한 막 해서 서울에서 집 살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이 빵꾸 그쵸, 났어요. 어디서 그쵸. 마련할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MCI나 MCG라고 하는 모기지 보험 아니면 모기지 신용보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공백을 메꿀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보증보험사가 있는데 크게 이제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이제 금융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을 좀 안심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증회사는 이제 그 경매 당사자한테 이제 나중에는 물론 받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MCI는 보통 이제 일시불로 그 보증보험료를 다 내고 MCG는 이제 보증보험료를 이제 일정 비율로 뭐 0.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사실 별로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뭐, 0. 몇 프로이기도 하고, 그 비율 자체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MCI 같은 경우는 또 은행에서 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MCI가 MCG보다 좀 비싸게 책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 보증보험료가. 그래서 그게 이자에 다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MCI를 받으나 MCG를 받으나 별 차이가 없고 반공제를 하겠다고 은행에서 나오면 MCI, MCG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MCI나 MCG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 반공제가 전혀 0으로 되고 뭐 LTV만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는 좋네요, 되게. 네네. 근데 그 보험료가 대충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보험료가 이게 집값에 따라 달라서 이게 산출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 주택금융소가 0.154%였나? 0.154%. 네. 변동될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은 그게 거. 아마 웬만하면 고정으로 알고 그 정도? 있어요. 네. 0.1에서 0.2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10억이면은 얼마인가? 제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네. 네. 이게 뭐 한 달에 내는 거, 연말에 내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월마다 냅니다. 월마다 1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걸 12로 10을 나눠서?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이제 12로 나눠서 매달 낸다라는 네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우리가 이자 낼 때 같이 나갈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포함해서. MCI나 MCG나 그래서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뭐 대출을 뭐 전세든 뭐 매매든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이제 고민하실 게 이제 금리가 뭐 아직은 뭐 방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항상 고민이 고정금리를 할 거냐, 변동금리를 할 거냐. 네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가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되던데.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고정금리가 안심이 돼,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분들은 고정금리를 하시는 게 맞고.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변동성이 적은 변동금리를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지 고르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은행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서 그 기준금리 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회사채, 금융채, 뭐 그다음에 CD 금리, 코픽스 정도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금융채랑 코픽스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금융채가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비싸기도 비쌀 뿐더러 좀 변동폭이 크더라고요. 오르면 금융채 쪽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코픽스 쪽이 조금 더 금리도 저렴하면서 변동성이 작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코픽스 쪽이 금융채나 다른 기준금리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픽스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코픽스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는데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대출 기록, 그러니까 대출이 대출 기록이 그때그때 반영 대출 기록 그때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신의 대출 기록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저거지 대출 금리를 산정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좀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좀 더 비싸요. 예, 코픽스 중에서는 근데 반면에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금 당장 대출을 받은 최신 대출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받았던 거를 다 평균 내가지고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정하다 보니까 변동폭도 작고요. 상대적으로 좀 대출 그 금리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가급적이면 지금은 코픽스 잔액 기준으로 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왜 안 해주죠? 자기들한테 저거지 이게 좀 이득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몰라서 못 하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심지어 몰랐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은행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설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선택할 기회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좀 코픽스 그 중에서도 좀 잔액이나 신잔액 기준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은 네 그럼 지금까지 대출 받으셨을 때 어쨌거나 다 변동금리를 받으신 건가요?
저는 네 대부분 변동금리로 받았어요. 작가님은 왜 변동금리 받으신 건가요? 제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부동산을 매수를 했을 때가 네. 한창 중앙은행에서 그 경기부양책을 할 때였어요. 네네네. 경기부양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금리가 일단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할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네. 고정금리보다는 네. 그래서 저 변동금리를 활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변동금리라도 변동성이 작은 거를 상대적으로 선택하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마음 놓고 그냥 변동금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쓰고 있는 대출도 보면은 네. 뭐 매스컴에서는 뭐 7% 8% 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금융권 대출조차도 그렇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몇 프로 정도 나오세요? 4% 중반? 예. 근데 그 교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교사라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아, 예. 네. 그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출도 그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변수를. 네. 뭐 신용점수도 보겠지만은 DSR, 네. DSR도 뭐, 오히려 DSR로 따지면 교사의 봉급 수준은 오히려 불리하면 불리했지, 네. 유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뭐 교사여서 뭐 이렇게 대출금리가 싸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제 대출 받는 거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대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대출을 이제 갚는 유형 세 가지. 네. 네, 이제 책에서는 체감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최저임식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간단하게 뭔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감식이랑 최저임식으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네. 해보시고 네.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 두 가지 한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제가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감식 이제 상환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말로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내가 대출을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네.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네. 원금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네.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네. 30년 만기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빌린다고 생각을 네. 하면 원금 균등 상환으로 네. 네. 만약에 30년, 그러면 한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것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네. 첫 번째로는 원금이랑 이자가 굉장히 많이 갚아져요. 다른 대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원금이 금방금방 줄어드니까 좋기는 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좀 MZ세대 네. 2030 네. 좀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원금이 많이 갚아지는 건 좋지만 네. 그것도 내가 월급을 많이 받을 때 그렇죠, 그렇죠. 대출 상환 능력이 그만큼 될 때 얘기인 거지. 한창 그 상환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게 뭐 좋은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는 원금과 원금을 정하지 처음부터 네.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n분의 1로 갚되 네. 이자도 거기에 맞춰서 갚도록 되어 있는 게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네. 점점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듯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원금 균등 상환을 쓰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냐? 첫 번째, 나는 대출을 처음부터 만기까지 다 꾸준히 갚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원금 균등 상환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 상환에서 제일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 정년을 좀 얼마 앞두지 않으신 분들 좀 일할 날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일할 날 많지 않지만 좀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 원금 균등 상환을 선택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연금 생활자로 전환이 되고 소득이 줄더라도 네. 당연히 그 원리금 이제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네. 아무래도 다른 상환 방식보다는 도움이 되죠. 이게 바로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아까 이제 두 방식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체증식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네네.
체증식은 체감식의 말 그대로 반대인데 체증식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반대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만 갖다가 그 다음에 점점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 저같이 사회초년생들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책 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것을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게 체증식 상환을 이제 취급하는 진짜 몇 안 되는 대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돈 벌 날이 많을 분들 그리고 내 소득이 점차 예를 들면 뭐 교사처럼 뭐 점차 늘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체증식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나는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저는 체증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체감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원금과 이자를 다 합했을 때 갚아야 될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렇죠. 체증식은 점점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제 똑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갚아야 될 금액이 작아지는 체감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은퇴를 하실 분들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분들은 체감식이 맞는 거고 우리 같은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그렇죠. 체증식을 하는 게 좋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 대출 상환의 그 유형에 따라서 뭐 체감식이든 체증식이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든 금리나 똑같나요 이게? 금리가 조금씩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무래도 체증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받을 돈이 많으니까 은행 입장에 리스크가 좀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취급하지도 않고요, 은행에서는. 거의 취급 안 합니다. 정책 대출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 대출 아니면은 취급하지 않죠. 그럼 거의 체감식 아니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MZ세대다 그러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원금 균등 상환보다 낫지 않겠나. 내가 꼭 그렇게 막 대출을 막, 원금 많이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면, 원리금 균등 상환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방식과 해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해지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받는다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금이 5천만 원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싶은 전셋집의 전세가는 1억 5천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은 딱 그 1억만큼만 대출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생활하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만약에 대출이 허용하는 범위 내 그 은행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은 이걸 좀 더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해지 투자라고 하는 건데 해지라는 거를 이제 뭐 사전에서 찾아보면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상쇄하고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해서 내는 이자를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 상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자로 한 달에 30만 원을 내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는 수익이 만약에 50만 원이면은 오히려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팅하는 걸 해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현금이 5천만 원 있고 만약에 1억 5천만 원이 있는 그 예를 잠시 또 가지고 오면요. 보통은 이제 1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통 이제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을 이제 보증금의 80%까지 해주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다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에 80%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3천만 원이 아니라, 아니, 5천만 원이 아니라 네. 3천만 원만 들어가면 돼요. 그쵸, 그쵸. 그러면 2천만 원은 제 수중에 계속 있거든요. 그쵸, 그쵸.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또 재투자를 한다? 재투자를 한다. 아, 네. 이걸 가지고 뭐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네.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주를 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예, 뭐 그렇게 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이 만약에 10% 이상의 네, 네. 만약에 그 수익을 보장해 준다라고 한다면 네. 공시 나지 않고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내야 되는 이자보다 꽤 많이 이자가 줄거든요. 그쵸, 그쵸. 아니면은 흑자를 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자,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네. 만약에 3천만 원은 이제 전셋집에 보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월세집 하나 세팅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40% 정도 잡아서 5000만 원짜리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사면 그러면은 한 달에 이제 원리금이 이제 한 14만 원 정도가 나가요. 월세는 40만 원 들어오고 네네. 그러면 순수익이 26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그럼 내가 1억 2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 네. 거기에서도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선 얼마를 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40만 원을 내는 대신에 네, 네. 순수익이 26만 원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내는 돈은 14만 원 줄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는 헤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작가님 늘 헤지 투자를 하시나요? 전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네. 아,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계속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빚을 최대한 뽑아가지고. 그렇죠. 돈을 계속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내분은 여기에 동의하셨나요? 네. 당연히 아내도 네. 무서워하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제가 또 뒤에서 다룰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해지 투자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그쵸. 제가 네. 제 아내한테 설명을 했더니 네. 그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성공 해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서 네. 지켜야 될 원칙 세 가지는 대체 뭔가요? 원칙 세 가지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일단 네. 일단 그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월세를 받아먹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공실은 나지 않는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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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신도시 상가에 투자했다가 네. 공실이 나가지고 월세는 받지도 못하고 이자만 나간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아까도 계속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네. 내가 한 달에 내야 될 원리금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그 한 곳에만 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게 아니고 부동산도 무조건 오르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 좀 분산을 택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네. 작가님이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한 번도 맞이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있었나요? 있기는 하죠. 어떤 리스크였어요? 그건? 공실이 저도 발생하기는 공실 리스크. 네. 공실이 발생하긴 하죠. 근데 뭐 그 장기화되지 않았나요? 장기화되지는 않고 그래도 제가 아 여기는 임대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꾸준히 세입자가 들어오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쉽게 말해서 펑크난 금액들은 잠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잠깐 메꿨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제가 목돈이 들어왔을 때 갚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대출을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네. 은행 가서 뭐 물어봐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혹은 뭐 경매에 낮춰봐서 경매장금 대출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여러 대출을 기가 막히게 조합하는 방법이 있다. 네. 어떤 방법인가요? 대출 조합하는 것도 좀 새롭기도 하고요. 예. 네네. 대출을 한 곳에서만 좀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출은 조합하기 나름에 따라서 네. 내가 내야 되는 원리금도 줄일 수 있고 네. 또 더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대출도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민간 대출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사내 대출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있어요. 네.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내 상황에 맞게 조합을 해서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대출을 설계를 하면 네. 얼마든지 뭐 원리금은 적게 내면서 또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일단 소개를 이제 드려보면 네.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보금자리 이런 네. 버팀목 대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일단 정부에서 이제 복지 목적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왕이면은 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네. 좀 금리와 좀 조건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네.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일단 저렴하고요. 그리고 상환 조건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재원이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좀 조건을 까다롭게 두는 편이죠. 뭐 소득 제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상환 조건에 있어서 뭐 이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저는 정책 대출을 가장 먼저 저는 알아보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내 대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사내 대출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대가로 또 그 대가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지거든요. 정책 대출도 복지이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 대출도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오래 근속할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네. 확신만 있으면 네. 저는 적극 활용하라고 좀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내 대출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직장에서 그런 사내 대출을 취급을 한다 네. 그리고 나는 이 회사에서 최대한 오래 근속을 할 것이다. 먼저 잘리지 않는 이상 그럴 거라고 한다면 저는 사내 대출도 적극 활용하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민간은행 대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민간은행 대출에서 좀 민간은행 대출 좀 후순위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민간은행 대출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긴 호흡으로 네. 좀 갚아나갈 수 있도록 만기도 좀 길게 잡고 그 다음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아까 뭐 기준금리도 말씀드렸고 뭐 상환 조건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면서 좀 후순위로 좀 받으시는 게 저는 현명한 대출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만 알아보지 마시고 네. 회사와 정부와 공공기관도 좀 알아보시라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거꾸로 하고 있는 거네요? 시중은행 가장 먼저 알아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가장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 정부와 이제 사내 대출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만 저는 이제 네. 대출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출을 조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그 대출액을 키우기 위해서인 거야 아니면 금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어떤 건가요? 다죠 다요 네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네. LTV 한도밖에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사내대출에서 더 끌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사내대출은 보통 이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DSR 규제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그쵸. 많으니까요. 은행 전산망에 안 잡히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네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라면 네. 저는 제가 대출을 이용해 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출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처럼 막 노파심에 막 그냥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막 쓰라는 막 대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대출을 가지고 어떻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저는 대출을 활용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대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세대인 뭐 이제 MZ세대, 2030 세대 중에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제가 좀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두려워하는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이제 우리 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혹시 뭐 대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네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